나 좀 이제 진짜 아우 뭐야 밥을 진짜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못 시킨 김에 그냥 아 밥 안 먹이고 이렇게 밥 안 먹이고 집에 가서 이렇게 또 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또 시간이 좀 지루 끌고 지루하더라도 또 밥 먹이고 보내야죠 다 회식하고 있는데 아 진짜 빨리 오빠 연예인 얘기해줘요 어? 아 왜 또 문탁이 가만히 있다가 왜 얘기해줄 건데 난 네 방송 와 그래 알았어 연예인 얘기해드릴게 지금 네. 네 시청자 수 신경 안 쓰는구나 그렇게 네 알았어 그래 나도 답답한 거 싫어해 미안해 너 알잖아 존나 여기 그만해 와 진짜 어이없다 얘 알거든요 얘 아는데 와 여기 아니 자기 좀 지켜주려고 내가 모른 척 했더니 나 혼자 뒤질 것 같아? 아니 자꾸 지금 아 그럼 같이 죽어 나 그냥 바로 얘기해? 어? 아니 내가 얘기할게 알았어 얘기해드릴게 지금 자 노래로 알려드릴게요 노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 저 추천 안 봐도 되지? 네 자 유튜브 외질튜브 아, 나보다 더 높지 외질유튜브 남순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노래로 알려드릴게요 네. 알려드렸잖아요. 네. 네,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홍진영 씨가 나오실 겁니다. 네. 와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? 아프리카에 진짜 그 오셔가지고 저랑 케미를 잘 맞춰주실 것 같고 정말 이쁜 외모에 그 저를 진짜 잘 맞춰주실 것 같아서 진짜 딱 홍진영 씨가 딱 떠올랐었어요. 네. 정말 그 나 이런 거 딱 보고 싶고 네. 홍진영님은 한 번도 아프리카에 나온 적 없으신가요? 있어 아, 있다고 있어? 바로 있어도 또 어떻게 나오냐 또 틀리지 네 내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홍진영 씨 나오십니다 10시에 결승전에 아 다음 주에 또 만발의 준비를 해도 안 돼요 아 네. 됐어요? 네? 여러분들? 네. 홍보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, 아무튼 뭐, 컨텐츠 이제, 뭐, 심사, 심사원으로 나와주시는 거니까,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아, 나 이거 먹고 또 그거 걸리는 거 아니야? 뭐야? 장염? 오빠 걸렸어요? 무슨 초밥을 이렇게 맛있겠어. 그러니까. 푸파하라는 거야? 푸파할래? 너는 철구 와이프 반이라도 해야지. 원래 그 너 두사불체에서 깡패 와이프는 뭐 다 뜯지 말고 그냥 먹을 것만 뜯으면 될 것 같은데. 반깡패는 돼야 된다고. 그거 이거 고기니까 다른 거 하나. 아니 푸파를 잘했으면은. 아 요거 하나만 푸파할래? 요거 하나만. 그냥 먹자 오빠. 알았어. 아 진짜 욕심 봐 진짜. 네 방송이야 나는 내 방송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아 내 방송은 먹방 와 지 방송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나의 공도 모르고 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 방송이었어 난 오늘 8시부터 길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 와 나도야 금방 조용히 밥 먹어 내 방송인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러고 내 숨으로 갖고 와야 되지? 알았어 그럼 그래 그럼 인정할게 일찍 왔으니까 잠깐만 손가락 없지? 손가락으로 먹어요? 손가락으로 아 야, 기다려. 아, 인성남매. 맛있겠다. 드디어 식사를 하는구나. 아. 근데 여기 잘 나온다. 어디예요? 어? 여기 김태환 스시. 너는 왜 인천에 살아? 저요? 엄마, 아빠 인천에 있고 인천이 교토평도 상하나. 아, 어머니, 아버지? 아, 이거 제가 먹어도 되는 거죠? 야. 이거 물 닦은 건데 일단 너 털 그거. 무스탕 좀 벗고 있어라. 아 싫어. 아 그럼 또 오빠보다 미드 작다 그러고. 저 여러분들 지금 죄송한데 무릎이 올리시는데 저 여기 이 깃털 이렇게 한 거고
아, 등짝을 왜 만져? 죄송합니다. 아, 등짝 만져서 죄송해요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네. 팔에 흡수될까봐, 급하게. 우와, 이건 뭐예요? 여기 신기하다. 여기가 뭐가 신기해? 김태현 스시라고. 여기 초밥. 네, 박용서 스시도 맛있는데. 이거 안 먹어봤죠? 몰라. 스폰이야? 아니요. 근데 진짜 맛있어. 스폰이지, 너. 진짜 스폰 아니에요. 잘 보이세요, 음식? 여러분들? 먹어? 왜 안 먹어? 아. 해물 볶음 우동. 아, 이거요? 응.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응? 우와, 50개 감사합니다, 도리님. 아, 에네스비님 10개 감사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야, 눈 빠지겠다, 눈 빠지겠어. 와, 얼마나 배고팠으면. 진짜 식는 줄 알았어. 우와, 감사합니다. 아, 도대. 와, 얘 지금 눈, 얘, 그, 뭐, 약간 그, 하이에나 같아. 아, 진짜 너무 배가 고팠어, 나. 이거 이제 먹어도 돼요? 응, 먹어,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젓가락질 싫어하냐고요? 지혜, 왜 젓가락질 안 돼요? 네, 잘 못해요. 오빠 바르게 해요? 우리 남편이 20개. 아, 감사합니다. 나 젓가락질 바르게 하지. 초밥. 우동. 우동. 잘 먹네. 잘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지금 너무 배고파서 못 먹으면서 말 없을 것 같아. 와. 네, 전 많이 먹을게요. 소고기. 아니 오빠, 오빠는 가왕대전 말고 또 딴 거 기획하는 거 없어요? 기획하는 거? 응. 가왕대전 외에 또 뭐 하나 기획해서 하잖아? 응. 나 진짜 그 마포대교 갈 수도 있어. 진짜. 아, 근데 진짜 힘들긴 한 게 진짜 아까 8시부터 진짜 쉬지 않고 계속했어. 그거 뭐야. 준비. 미안해, 나 5시부터 했어. 근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. 항상. 근데 난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. 아, 이게. 이게 시청자 수를 따라서 그 견뎌야 돼. 그 두 시간 정도를 질책을 견뎌야 돼. 아. 질책을. 채팅방 봤지 아까. 아, 진짜 지옥이야, 지옥. 근데 이게 BJ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. 응? 몰라. BJ. 그러니까 채팅장이 그래도 나나 오빠 같은 경우는 그냥 뭐지? 불편하면 보지 마 이 새끼 하고 강퇴하는데 오빠는 하나하나 다 챙겨주잖아요. 그래서 힘든 거야. 맞아. 맞는 말이야. 아, 오빠 팬들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난다고? 아, 현실을 부정하면은 뭐라 해. 난 내 목소리 더 이상 듣기 싫다고 그냥 우겨도 알았어, 이러는 거. 근데 한 번은 인성이 제대로 터져야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방송 못해요. 미안한데 너보다 터져도 몇 번 터졌어. 아, 진짜? 응. 많이 싸우고 많이 싸우고 만약 너 없었으면은 아마 만약 너 없지 내가 혼자 진행했잖아? 그럼 벌써 방 터졌어. 응. 넌 계획이 뭐야? 저요? 응. 저는 팬덤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이해 가세요? 너는 딱 유튜브가야. 맞아. 딱 유튜브. 지금 유튜브, 근데 아프리카가 존나 좀 그런 게, 지금 아프리카가 좀 유입이 안 돼, 시청자들이. 근데 난 유튜브로 그나마 많이 유입된 거. 나는 열렬분들도 유튜브에서 온 사람 은근 많아요. 아프리카 지금 노나 먹기 하고 있어, 지금. 파이가. 파이가 그니까 노나 먹기. 좀 유입이 좀 돼야 되는데. 아, 내가 시켜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응? 이해가 안 가. 그러니까 파이 그러니까 돌고 돈다고 시청자들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 유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돌고 도니까.
어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. 너는 뭐 유튜브 방송 생각 없어? 저는 뷰티는 유튜브에서 하고 그냥 평상시는 뷰티는 어차피 해봤자 2주에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건 유튜브에서 하고 다른 건 그냥 다 아프리카에서 하고 할까 생각 중인데 근데 또 유튜브는 진짜 그 방송하기가 불편하대요. 불편하지. 그래가지고 또 고민되고. 이 말은 즉슨 그 유튜브 환경만 방송할 환경만 좋아지면 바로 넘어가겠다. 아니 별풍도 있어야지. 근데 아프리카에서 바로 팝이 주신다 그러면 뼈 묻어야죠. 아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. 아프리카에서 별풍을 많이 벌면은 유튜브 갈기가 힘들어요. 그건 맞아. 오빠는 별풍에 미련 없어요? 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. 그러니까 미련이 없으면 가지. 근데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못 가. 완전 많진 않아. 나는. 난 완전 많아. 일단 나는 그 시청자 수가 더 많아야 돼. 나는 철거 오빠나 왜 시청자 수에 저렇게 다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. 맛을 봐서. 백분선의 맛을 봤잖아. 시청자 수의 맛을 봐서. 나도 옛날 철구를 네가 많이 이해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 철구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. 아프리카 BJ 중에. 맞아. 왠지 알아? 나는 그래도 올라갈 기회라도 있잖아. 철구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.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든 거야. 나 근데 심적으로는. 가끔 하다 보면 안쓰러워.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어쨌든 올라갈 때라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철구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안 내려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야. 철구도 뭐 기획하고 생각하고 몸에 안 막 먹기 싫은데 막 먹고. 응? 난 오빠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. 덜 스트레스 받게. 진짜 막 조금만이라도 시청자 수로 비교당하면은 진짜 엄청나잖아. 진짜 스트레스 받지. 나도 그러니까 걔처럼은 못 찍어봤지만 나도 막 한번 맛을 보니까 와 별풍선 걔 별풍선 많이 봤다 좋아하는 적 없지? 오빠요? 응. 네. 없지. 똑같아. 진짜 별풍선 얼마 봤는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. 시청자 수 뭐 딱 안 나잖아. 그러니까 철구랑 비교한 내가 제가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같은 마음으로서 네가 막 좀 마음 그렇게 할 때는 네가 좀 이해해 줘야 돼. 백이 형님 두 개 감사합니다. 네가 그거 경험은 안 했잖아. 맞아. 시청자 수에 그거 장난 아니야. 저 설구가 또 이해 안 가는 게 있어? 그거밖에 없어. 근데 오빠는 철구 오빠가 가끔 가다 뭐지? 이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라디오만 해가지고 솔직히 보이는 라디오만 해가지고 만 명, 2만 명 찍기 힘든데 근데 그거 해가지고 시청자도 안 났다고 이간질 당하는 게 안쓰러워. 맞아. 그렇게 해도 많이 나오는 건데. 그게 안쓰럽죠.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을 거야. 그래서 오빠가 좀 마음을 놨으면 좋겠어요. 오빠는 6년째 태밀했다는 소리 듣잖아. 망한다 이런 소리. 8년 아니야? 8년? 8년인가 6년인가. 8년.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은 6년 전에도 있었는데 뭘 이러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. 안 될걸. 안 될 거야. 힘들 거다. 나는 아직도 중요한 게 아직도 안 놀고 열심히 한다는 거. 철구 오빠? 그게 존나 신기해. 난 벌써 해외로 떴을 것 같아. 놀러 다니면서. 해외 오빠는 방송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재미로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있어. 철구는 연지가 BJ 하겠다면 BJ 시키겠다. 너도 시킬 거야? 안 시킬 거야? 왜? 전 무조건 막을 거야. 왜? 왜냐면 BJ가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뭐지? 그 BJ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안 놀러 가잖아요. 크게는 막 즐길 거 잘 못 즐기자 자기 나이 때 그런 게 좀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게 좀 힘들 것 같아. 차라리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연진이는 좀 즐겼으면 좋겠어. 철구 잘 똥꼬 팔 필요 없어요. 철구 똥꼬 판다고 저 방송 달라지는 게 없고. 맞아. 진짜 달라질 거 없고. 그냥 같은 마음을 조금 느껴봤다 이거지.
그냥 약간. 저런 이간질은 하지 마. 왜냐면 오빠도 여기 나오라고 내가 오빠도 남순 오빠가 이거 하는데 한다고 했을 때 왜요? 그래서 했을 때 재밌겠다고 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고 막 했고 만약에 오빠가 이렇게 이간질 당하게 했을 거면 아예 나보고 나가지 말라 그랬겠지. 오빠는 남순 오빠 좋아하는데? 어? 나 오빠는 남, 아 철구 오빠는 남순 오빠 좋아해요. 그럼 난 싫어한다는 소리야. 아니 진짜 아니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싫어한다고 생각할까 봐.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. 근데 진짜 그래. 아 자꾸 나보고. 야 남순이 그 어디야? 그거 그날 나 춤춘 날 그 언제지? 우리가 아니 축제 날? 리허설. 아니야. 축제가 아니라 리허설 시상식. 아니 시상식 날 시상식 날 남순이 잘생기지 않았냐 자꾸 나한테 이러고 나한테 자꾸 강요해 대답을.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작가자도 그랬어. 이간질러 새끼들만 아니었으면은 자주 했을 거라고. 오빠 진짜 브로맨스 얘 좀 타고난 것 같아. 진짜 철구오빠. 철구오빠 남자도 은근 많이 좋아해요. 그때 얘기하지 마. 조졌어. 뭐? 그때 조졌어. 야방 말하는 거 아니야? 응응. 뭐? 아니 오빠 그냥 남자 좋아한다고. 철구가? 응. 게이 아니야? 내가 약간 그런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. 한창 태일 오빠랑. 친절교 지냈을 때 약간 게이끼 있나 이랬는데. 맞아 이런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 곤지 생각은 없어? 어 곤지야? 그러니까 원래 아 두 살 턱으로 나와야지 막 이러면서 난 세 명까지 나와야지 이랬는데 몸이 안 돼. 병원에서도 저 연진 아빠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. 응급실 실려 갈 뻔해가지고 몸이 자리 잡고 나는 자궁이 약해가지고 왜요? 자궁이 약해가지고 애 낳을 거면은 아 여기 6년? 6년에서 한 7, 8년까지는 진짜 나는 안 된대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낳을 계획하면은 최소가 4년이라고 그랬어. 아 자궁이 작아서 작고 약해서. 몸도 약하고 마르고 막 이러니까 엄청 고생했죠. 저 왜 사과해요? 저 뭐 했는데? 그러니까 왜 사과해요, 여러분? 고생 많이 했겠네. 지금 24인가? 셋. 셋? 와, 아직도 많이 어리네. 많이 어려. 근데, 오빠는 이제 뭐 자기 나이가, 아, 이제 거짓 좀 살아내네, 막 이런 거 느껴요, 오빠? 어. 아, 느껴요? 힘들어. 철구 그 오빠는 그런 거 없던데. 심적으로 힘들어, 심적. 마음 심적. 걔는 내가 볼 때는 약간 너무 계획이 많아? 아니 철구 오빠는 그런 생각이 그냥 약간 불쌍하신 것 같아. 맞아 불쌍하신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상해.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이런 거 물어. 이거 궁금한데 결혼해도 네. 남자들 자기 위로한다는데 네. 철구 그런 목격한 적 있냐? 네 있어? 있어요. 한번 있어. 대박 극혐.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얄마다 짐 싸서 나갔어. 아 진짜? 응, 진짜 혼자 모텔 갔어. 혼자 모텔 가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다 제끼고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데 나한테는 심각했거든요. 왜냐면 아니 그렇게 난 여자에 대한 내가 매력이 없냐고 이러면서 막 울었죠. 그리고 연락 제끼고 잤어. 근데 그 다음날 오빠가 오더니 진작에 얘기 좀 하재. 모텔 앞으로 와가지고 차에서 진작에 얘기 좀 하재.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위로 하나 한 것 때문에 심각하게 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인터넷 쳐놨거든요. 근데 그거는 뭐 여자들이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은 짓이래. 그래가지고 그냥 이해했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빠는 혼자 있으면은 아 문 닫고서 시간 줄 테니까 하다 해 이러고 나 영화 보고 대놓고 그래? 응. 근데 철구는 그럴 것 같아. 고마워. 들어갈 것 같아 그냥. 진짜? 맞아. 그래도 그게 낫지. 바람 피는 것보다. 맞아. 맞지? 응. 바람 피는 것보다.
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그런 시간 줘야 된다는데? 결혼하면? 난 결혼 안 해봤지만 줘야 된다고 생각해. 솔직히 줘야 돼. 가끔 잠깐 짜져 있어. 아니 근데 남자로서 얘기하는 거야? 근데 진짜 이런 거예요? 남자 자기 위로를 하는 건 여자들이 연예인한테 빠져가지고 뭐지?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요. 막 이러고 막 빠순이 짓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남자도 그거 야동 보면서 그거한테 빠지는 건데 그게 손이 움직인다 이러던데 진짜야? 취미 같은 거 맞아 그런 거라는데?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취미 같은 거? 어쩌면 이렇게 예시를 못 들까? 그냥 취미는 아니고 뭐 본능이야. 몰라. 여자에 내가 여자가 돼본 적 없어. 모르겠네. 왜 남자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왜 여자는 그런 본능이 없지? 왜 그런 거 안 만들어줬지? 씨는? 아, 뭘로 빗대야 되냐. 나 잘못 말했다 훅 갈 거 같아. 가만히 있으란다. 그냥 본능이야. 본능. 응. 본능. 남자가 안 돼서 모르는 거야. 좀 해줘. 응? 너 하나도 안 웃긴데 억지로 웃는 거지? 아니 조물주 해잖아. 조물주? 응. 그게 뭐야? 아 됐어. 아 이거 나랑 개코드 안 어울려. 몰라 조물주가 뭔데? 모르니까 못 웃지. 조물조물? 그래 조물주를 찾아서 말한 게 아니라 조물주물해서 조물주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? 그래서 나 웃은 건데? 아, 이해를 못하니까 못 웃지. 나 조물주 뜻은 몰라. 근데 사람들이 조물주물 그래서 조물주 이래가지고 웃은 건데? 왜 웃겨? 상상했지 뭐. 아 씨바 들어. 밥 먹는데 진짜. 아 내 나이가 몇인지 상상할 수 있지. 맞아. 야. 연애 얼마 만에 하고 결혼한 거야? 두 달. 우리 1회차 방송 때 이런 얘기 안 했었나? 하나도 안 했어. 하나도 안 했어? 저희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부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. 철구랑 지혜 와서. 그때 왜 나 철구가 내 방 나와서 참교육 한번 시켜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. 맞아. 그치? 참교육. 그냥 오빠가 뭔지 알아 그랬어. 참교육 못 시키지. 당일날 얘기하지 않았어요? 그쵸? 응, 당일날. 한다고. 당일날인가? 차 타고 가다가 오빠가 하라 했나 봐. 나도 그렇지만 철구도 연락 안 돼요. 아니 오빠는 내가 41통에도 안 받아가지고 나 지난번에 스카이프로 통화했다니까요. 요즘도 전화 내 전화로 아니야 스카이프로 해. 내 전화도 안 받아서. 걔는 아 이러고 자꾸 너무 아 진짜 근데 얘기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. 오늘만 좀 봐주세요. 그래서 뭐 와이프니까 그 새끼는 운영자님 연락도 센다. 맞아. 개자식이야. 와 내가 지금 해서 내가 얘기한다. 운영자님 연락도 센가 아니라 뭐 별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예. 네. 맨날 영자님께 나한테 전화와. 제발 철구 씨 전화 좀 받게 해주세요. 운영자님 나한테 너 철구 연락 되니? 아, 그 사람 저 안 되는데요. 그래. 너 잘 아까 저도 나 다 할 거 없다 이거. 잘 먹네. 야, 너 하나 이거 먹을래? 아, 저 배불러. 배불러? 근데 진짜 오랜만에 초밥 먹었다. 맨날 식감 먹지? 요리 안 하지? 잘하죠. 정말 땡길 때 아니면 안 해. 남자가 이러고 먹으면 극혐이다, 약간? 좀 이러고 먹으면? 왜요? 먹었네? 그냥 그런 거 있어, 나는. 남자가 이러고 먹으면 존나 꼴뱅이 싫거든.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. 너 해봐, 잠깐만 해봐. 잠깐 떼자. 이거? 이렇게 해봐. 그리고. 아, 여자가 하는 건 별로 안 싫어 보이네. 남자 이러고 먹는다 생각해봐. 이상하지 나도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된 건데? 난 남자 이러고 먹는 거 싫어요. 근데 지금 오빠가 이 얘기해서 나 계속 들려, 이게. 난 진짜. 아, 철구 오빠가 이렇게 먹어? 아, 진짜? 미안합니다. 나도 처음 알았는데. 아, 배불러. 근데
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어요. 자, 오늘 그 시간이 많이 됐어요, 여러분들. 저 8시에 지혜를 만나가지고 8시, 9시, 10시, 11시, 12시, 1시, 2시, 3시 엄청 오래 있었어요. 네, 되게 오래 있었어요.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었어요. 너무 많이 뺏었고, 자 이제 가야 돼. 이제 가야 되고 이제 강대전 그 참여자들 그 회식을 하는데 제가 디프리를 일단 좀 해야 돼요. 디프리 가야 돼요, 여러분들. 제가 디프리를 가야 됩니다. 네. 인사라도 하러 가봐야 돼요. 왜냐면 그 되게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, 이 사람들. 되게 그 사람들 공 되게 아직까지 회식을 하고 있대. 술 이거 먹고 있는데.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멀리서 와주셨고 한데, 그리고 지혜는 지금 또 너무 오래 있었고 좀 한 8시간? 와, 장난 아니에요. 이거는 거의 한 돈 100만 원 줘도 모자란 판이에요. 네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, 아무튼 오늘 지혜 덕에 또 오늘 방송을 또 하루를 잘 넘긴 것 같네요. 아, 하루를 잘 넘겼댄다. 강대전을, 준결승전을 마무리 잘한 것 같네요, 여러분들. 자, 이게 뭐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, 여러분 저도 오늘 재밌었고, 남순이 팬분들도 아까 남기옥 정말 감사드리고, 저는 오늘은 너무 늦어서 개인 방송은 못할 것 같고 내일 개인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야. 오늘 안 한다고 방송? 지금 3시인데? 아 맞다, 너 유부녀지. 아 맞다, 깜빡했다. 아니 그, 일찍 도착하면은 하는데 트라우마가 있어. 제가 막 그런 걸 그 맨날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. 알았어. 야,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우리 지혜 너무 고마워. 감사했습니다, 여러분들. 지혜한테 하트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. 네. 일어나자. 아 왜 오빠 그 왜 그 고민하는지 알겠다. 맨날 역캠이랑 하니까 사람들이. 야, 아무튼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해준 지혜한테 즐겨찾기도 해주시고요, 여러분들. 나중에 저 안 하더라도 팬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세요. 자, 귀여운 척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봐. 아니 너무 말라 보이니까 약간 골반 있는 척하고. 알았어. 자, 지혜한테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